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 차의 전체 랩핑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하우스의 김광식입니다. 광식이 형 안녕하세요. 네. 윤태주라고 합니다. 윤태주님 안녕하세요. 파평윤 씨인가요? 네. 김혜 김 씨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자, 제 차를 이제 전체 랩핑을 해주실 건데 일단 제 차 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네, 사고가 나서 판금 도색을 했고 사이드댐도 복구를 했고요. 범퍼도 새롭게 장착을 해왔습니다. 일단 네. 뜯어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뜯고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다 탈거한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필름질을 걷는 게 순서입니다. 네. 필름을 떼어낼 때,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에이버리 필름지가 있었는데 도색면은 아주 양호하네요. 제가 사실 비 오는 날 그냥 쭉 잡아 뜯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그 덴트 하려고 임의로 제가 뜯었는데 그래도 뭐 별 이상이 없네요. 네. 근데 열을 주면서 뜯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나 해서 이제 원래 도장면이라도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도장면이 뜯겨 나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내어주면서 천천히 네. 깔끔하게 뛰기 위해서 네. 열을 주었습니다. 뭐 이쪽은 이제 일반 도색면인데 이 뒷댐 같은 경우에는 FRP에 도색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네, 그런 부분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똑같이 이제 안에 마감 처리이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좁은 부분은 이제 떨어지면 떼기가 좀 버거워요. 네. 그래서 열을 주면 좀 더 수월하게 뛰기 위해서 거의 다 열을 준다고 보면. 자, 지금 오후 좀 늦은 시간인데 한 3시쯤 된 것 같은데 네. 보통 뜯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차마다 다르겠죠? 차마다 다른데요. 네. 보통 잘 띄워진다고 보시면은 5시간? 네. 보시면 그 막 중국산 필름 발라서 끈끈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네. 거의 그 자살 각이던데요. 네. 하루 그런 건 공임도 더 받죠? 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단지 스티커가 남으면 이제 타르 제거하는 스티커 제거 이제 본드 제거하는 게 네. 좀 일이죠. 랩핑하기 전에 그 세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면을 좀 바를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면도 있고 네. 이제 필름지를 뗐다 해도 네. 이제 본드가 남아 있는 거를 네. 한 번 더 제거를 하기 위해서 표면이 곱게 나오기 위해서 세차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번 제가 그러면은 이 작업하는 전 과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며칠 동안 작업하면서 제가 계속 말을 걸 건데 네, 괜찮습니다. 단지 커팅할 때만 아, 네 양해해주세요. 네. 이 기존의 필름 시공은 뭐 잘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이 정도면? 네. 네. 한 2년 정도 2년 됐습니다. 네. 2년 정도 치고 지금 필름이 워낙 잘 띄워져서 네. 이런 색깔이었구나. 좀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네. 원래 곤색에서 네. 제가 파랑색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 파랑색을 네. 좀 질리신 분들은 다시 다른 필름을 원하세요. 네. 그럴 때 이제 도장이 아닌 랩핑은 원색으로 가는 사람도 계시고 다시 재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필름의 내구도보다는 질려서 바꾸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고 나거나. 네, 맞습니다. 요새 필름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에 랩핑지랑 비교했을 때 네. 많이 기술이 발전된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부터 떼어. 아, 이게 어려운 부분인가요, 여기가? 여기 틈이 좀 복잡해서 아. 어려운 부분만 떼는 네. 이제 원판만 천천히 뛰면 제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요? 랩핑하면 차가 느려진다. 우스갯소리죠. 아니 달리기 하신 분이 랩핑이 무게 때문에 차가 느려진대.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고정관념을 좀 갖고 계세요. 네. 얼마나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 이게 한번 들어보시면 됐어요. 한 롤을. 아, 한 롤이면 무게가 좀 나갈 네. 것 같아. 근데 그 한 롤을 차체에 다 바르니까 네. 그 무게 때문에 약간 느려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튄건 대신 헤어드라이기로 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나요? 네. 네, 웬만하면 헤어드라이기를 추천드려요. 왜요? 온도 차이 때문에 여기에 한 400도, 500도
힘이 녹아버리는 느낌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아 너무 열을 많이 가면 뜯어 녹아버린다. 네. 오 이제 확실히 히팅 건으로 하니까 그냥. 야. 이제 끝나면 나왔어. 네. 야, 잘 깨진다. 잘 깨진다. 여러분 이게 랩핑의 장점입니다. 이게 원래 도장면이 멀쩡하죠. 그대로. 예. 2015년에 구입했을 때 그 순정 도색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예. 이런 건 여러분 이제 차주의 마음이에요. 이 상태로 뜯고 이제 도색면으로 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색상을 변경하는 랩핑을 다시 하는 거고요. 요새 좀 저렇게 뜯어져 있는 상태로 다녔더니 시비를 안 걸더라고. 차들이 존나 세 보이나 봐 차가.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막 도색 막 앞에 안 돼 있고. 난 건데. 아 쟤는 좀 험하게 생겼잖아요 차가 지금 현재. 아 도장면 색깔 워낙 좋아요. 네. 여기서 테스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네. 열을 이렇게 많이 주면은 네. 그냥 쭉 이렇게 늘어나는 형. 그러니까 이걸 랩핑 시공할 때도 응용하겠네요. 좀 늘려야 될 때.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베리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세게 주면은 색이 바래져요. 아. 이런 장단점들이. 네. 와, 조금만 한 2-3초만 해도 그렇게 돼 버리네요. 온도가 워낙 뜨거워. 마무리가 어 여기는 안 될까? 여기 11번 바짝 주면은 네 힘만 주세요. 이거 주고 그냥 땡기면 돼요. 그냥 별로 힘 안 주고 어? 아 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양손이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어? 요 정도는 괜찮아요. 양호한 거예요. 다시 살려서 나갈 수 있어서. 2년 동안 고생했다. 잘 가라. 네. 그러니까 세차를 한다고 쳤을 때 이 필름을 닦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왁스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네. 필름지에다 뭐하러? 네. 근데 요즘은 필름이 너무 좀 잘 나와서 네. 약간 방수 되는게끔 나와 있어요. 야. 요즘 필름 저희 같은 경우는 필름을 시공한 뒤에 네. 발수 관리제로 또 따로 발라드리거든요. 아, 또 세차 약제도 랩핑 전용으로 요새 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 모습이 아마 썸네일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는지 다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 마지막 제주도. 마지막 저기다가 폼도 뼈 이렇게 그려놓는 거군요, 이게. 네. 이렇게 성심성의껏 해주시다니. 사실 저 엠블렘은 막 붙였거든요. 네. 내 아버지가 생각나는
저 엠블렘의 가격은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래핑하는 모르니까. 네, 저희는 다 FM대로. 네. 아, 나 왜 이렇게 이 냄새 좋지? 약품 냄새가 좋으신 분은 뭔가 이상이 있다고. 저는 이게 석유 냄새, 매연 냄새 너무 좋아요. 정말 솔직히 너무 좋아요. 별로세요? 이거 냄새? 어쨌든 괜찮아. 옛날에 소독차. 아, 소독차, 방구차는 일단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냄새예요, 그거. 그리고 얘. 그 유명한 거죠. 네. 이 신쿱은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덕트가 열릴 거다 차 발표했을 때. 하지만 그냥 폼이었습니다. 먼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건가요? 네. 먼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건가요? 먼지도 그렇고 벌레의 시간이어서. 아, 벌레. 네. 불빛을 보고. 벌레를 차단해요. 네. 시간. 일단 시청자들이 조금 오해할 것 같아요. 제 손이 지금 많이 더러운데. 아, 네. 네. 작업할 때는. 깨끗이. 네. 다시 거기서 또 알코올을 뿌리는군요. 네. 네. 알코올은 자연적으로 거의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보시면 이제 쭈글쭈글 올라올 거예요. 오, 네. 뭐 이게 왜 그런가요? 이제 본드를 제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소독이 올라오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누가 알려줘요, 처음에? 거의 안 알려주죠. 사부를 잘 만나야 알 수 있는. 사부님은 어디 있나요? 사부님은 고향이 대구여서. 아, 거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표면도 깨끗해졌고요. 이제 본드 라인도 쭈글쭈글했던 것도. 네. 안 보여요. 네. 시청자분들이 네. 무광 필름은 관리가 어렵냐? 무광 필름 쉽냐 물어보더라고요. 필름은 쉬워요. 어떤 필름이든 간에 다 쉬운데 단지 기스 차이? 무광은 좀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세차하실 때 네. 네. 스펀지나 아니면 셀프 세차장 가면은 그 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는 비추. 어, 그거는 네. 딱 봐도 이 기스가 날 것 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예 통건. 네. 통건 통만 사셔도 앞에 노즐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뭐 샴푸랑 뭐 해서 뭐 5만 원도 안 되거든요. 보통
그거를 추천 많이 드려요. 그리고 결 들어간 필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건 좀 때가 낄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고압 때 낄 수는 있어요. 네. 단지 이제 고압수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 안 쓰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발랐던 필름은 이 펄이 있어서 기스가 좀 덜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대표님이 말해주셨는데 그 세차장에 있는 그 솔. 네. 네. 그러면 이런 장기스들이 네.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필름의 장점은 그런 장기스들은 이제 열로 인해 약간의 복원은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헤라지를 한 뒤에 헤라기스가 좀 나면은 열 처리라는 과정이 어느 정도 복원이 돼서 그 정도는 신경 안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김포의 랩하우스 두 분의 공동대표분들, 우리 사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랩핑은 도색이랑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다가 필름 시트지를 덮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점이 많아요. 원래 도장면 색깔이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네, 뜯었을 때 제대로 된 시공자가 제대로 된 정품 필름을 붙였을 때 뭐 끈끈이 같은 거 안 남고, 그리고 도장면에 무리를 주지 않고 이제 여러분의 차 원래 색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랩핑을 했다가 뜯었을 때 내 원래 색으로 그냥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필름지 자체가 뭐 PPF보다는 조금 덜 두껍지만 간단한 흠집이라든지 뭐 오염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실하게 방호가 되고, 뭐 기스 같은 거에서 면역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장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돌빵 같은데 아예 뭐 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준다. 그래서 도장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색이 낼 수가 없는 특수한 분위기에 뭐 카본이라든지 뭐 네온이라든지 여러분 뭐 크롬 같은 거 있죠. 뭐 무광의 느낌, 유광의 느낌, 거기다가 색상들도 정말 오묘하고 아름다운 색상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랩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또 앞부분 같은 걸 다 주문을 했어요. 여기다가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 뒷범퍼 같은 경우에도 밑에 디퓨저랑 색깔을 맞춰가지고 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도가 높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약간 또라이라서 이런 이 색상을 모욕한 건 아닙니다. 네, 핑크 같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어그로가 센 색상을 선택했지만 뭐 무광이라든지 뭐 무채색 계열의 색상들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아요. 소위 말하는 뽀대, 간지, 가오, 위험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정갈하게 좀 뭔가 정돈된 느낌의 색상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랩핑을 권해요. 뭔가 차에 애정이 식으신 분, 아니면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 아니면은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흰색 K5 소나타 뭐 320D를 타면은 진짜 차가 많은 뭐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천편일률적이고 다 남들과 똑같은 뭐 교복 입고 사는, 군복 입고 사는 그런 획일화된 그런 사회에서 사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제가 지금 새벽까지 장시간 촬영하면서 정신이 몽롱한데 정말 이제 몸으로 자, 뭐 인사는 여러분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네, 시공하면서 뭐 딱히 어려운 점 있으셨어요? 딱히 어려운 점은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네. 약간 코페다 보니까 네. 이제 라인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라인을 잡기 위해서. 정신이 정말 저랑 똑같이 몽롱하게 없으시군요. 이 제네시스 코페란 차량의 그 시공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에어댐이랑 이런 부분이 네, 이 뭐 전국에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뭐 새로운 시도였지만 또 말끔하게 또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특히 또 윤 대표님 여기 이 앞범퍼 시공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굴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조금 고생 좀 했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네, 족밥이었다. 아, 예, 그냥 뭐, 예, 죄송합니다. 비속어 사용해 죄송하지만 뭐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시공해 보시면서 이런 색깔은 처음이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핑크를 선택한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태? 변태. 네, 저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시청자분들한테 그 이 영상이 나가면은 뭐 댓글로 많은 질문들 할 것 같아요. 뭐 가격이나 뭐 퀄리티나 뭐 AS나 뭐 어디서 해야 돼요. 뭐 각 지역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한번 좀 답변 좀 시간 날 때 한번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또 이제 어필하실 거 있으면은 네. 보통 래핑이란 게 네. 이제 취미이다 보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자 하고 싶으신데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편견을 갖고 있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비싼 편도 아니어서 요즘 추세는 네. 많이 일단 문의는 해주시면 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봤는데 변태들이에요 이분들. 네.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네, 타협 없이 그냥 퀄리티로 승부하시는 각이라서 그러니까 뭐든지 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뭐 비용을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촬영을 협조해 주신다는 거, 시공하는 어떤 노하우 자체 같은 것들이 바로 적나라하게 나오는 이런 영상을 찍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너무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또, 예,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의 알 권리 증진과 그리고 또 재미있을 겁니다. 이런 영상이 지금 찾아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벌써 5시거든요. 네. 윤 대표님이 워낙 말수가 적으시긴 한데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했고요. 네. 자, 여러분, 예, 이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인사 방식이, 네, 혹시 아시나요? 격 떨어져 보이는데. 한번 가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예, 그, 우디르식 인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아, 진짜 했어요. 저, 성공할 거예요.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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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